걸그룹 주얼리 출신으로 9살, 7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이지연이 둘째 아들에 대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 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공개했다. 이지연은 3일 JTBC 내가 키운다에서 두 번의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일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연은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선 체력이 중요하다며 아침부터 30kg의 바벨을 가뿐히 들어 올려 강철맘이라는 애칭을 얻게 됐는데 뒤이어 둘째 우경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고는 이들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이지연은 둘째 아들에 대해 만 4세대 처음으로 ADHD 진단을 받았다라며 우경이의 거친 행동으로 유치원을 2번이나 옮겼을 정도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지연은 어느 순간 우경이와 저는 죄인처럼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이지연은 힘든 상황에서도 남매를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모두를 울컥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ADHD란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로 국내 역학조사 결과 6에서 8%의 유병률로 소아정신과 관련 질환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꼽힌다. 약물치료, 부모교육, 인지행동치료,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며 치료를 잘 받을 경우 상태는 크게 호전될 수 있다. 이지연은 2001년부터 걸그룹 주얼리 멤버로 활동했으며 2006년 주얼리 탈퇴 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 내일도 승리 등에 출연했다. 이지연은 2013년 회사원과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으나 2016년 이혼했으며 2017년 재혼했으나 다시 파경을 맞았다.